앞서 보신 것처럼 떼어낸 벌레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하고 행정당국은 방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기열 은평구 의원은 구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벌레 떼 방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의원 발언대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합니다. 네, 양기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양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취재 네. 기자에게 들어보니 의원께서 이른 아침에 대벌레 떼 출몰을 직접 확인하고 제보해 주셨다고요.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가 우선 궁금하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현재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최초 제보자는 제가 아니라 봉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신고를 하신 거고요. 이미 한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보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보했을 당시와 현재를 좀 비교를 하자면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 방지 작업을 매일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대벌레 떼가 봉사 내 시설을 뒤덮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등산만한 운동이 또 없다고 하는데, 이 산을 자주 찾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로부터는 어떤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까? 일단 봉산의 운동 시설과 벤치 그리고 정자가 이 주민들의 휴식처가 아니라 이 대벌레 떼의 서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그만큼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 민원을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벌레 떼의 혐오감을 정말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름 하절기 동안 앞으로 봉산을 이용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점이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외출할 장소도 없는 우리 주민들께 그나마 휴식이 되어주는 이 봉산이 깊이 장소로 알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네, 등산 포기 선언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벌레 떼 방제가 현재 인력과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아, 예. 현재 은평구청에서 10명 안팎의 인원으로만 방지 작업을 펼치다 보니 뭐 비용이든 인력이든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은평구에서는 처음 겪는 이 해충 피해인지라 이 방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도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청과 그리고 산림청에서 전문 인력과 장비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 수돗물 유충도 이슈가 되고 있고, 노래귀, 매미나방에 또 대벌레까지 해충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대벌레 떼 출몰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과도하다. 이런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 뭐 수돗물 유충이라든지 대벌레 떼의 출몰과 같은 해충 피해를 일시적으로 보는 점은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입는 은평구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대벌레 떼의 출몰이 근처 앵봉산뿐만 아니라 북한산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은평구청뿐만 아니라 이 관계 기관과 면밀하게 협조해서 더욱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여름 예년보다 비도 많이 오고 지난 겨울은 유독 따뜻했던 겨울이라 이런저런 해충 피해 소식도 많습니다. 생태계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안심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열 의원이었습니다.